안녕하세요. 우주비행기 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엔 고무동력기를 RC로 개조해 보겠습니다. 고무동력기의 무게는 57.8g입니다. 들어갈 부속의 무게는 128.7g입니다. 괜찮을까요? 우선 모터 마운트를 만듭니다. 전에도 사용했던 준이의 어릴 적 장난감 나무 블럭을 활용하겠습니다. 나무 블럭이 연해서 조금 세게 누르면 홈이 생깁니다. 홈이 보이시나요? 모터와 딱 맞게 하기 위해 홈을 파줍니다. 배선 홈도 만들어줍니다. 히스로 결합하기 위해 구멍을 뚫습니다. 고무동력기 주 프레임과 연결하기 위해 두께를 표시합니다. 이 나무는 온도로도 강력하게 붙습니다. 외부를 부드럽게 갈아줬습니다. 고무동력기 바디에 랜딩 기어와 모터 마운트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반대쪽은 앞쪽으로 결속합니다. 프로펠러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미익을 제작하겠습니다. 3mm짜리 우드락으로 해서 원래 고무동력기 미익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45도 커팅입니다. 이렇게 하면 붙인 후 사각 최대치가 높아집니다. 여기도 역시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뒷면에도 붙여줍니다. 잘 움직이네요. 수직 미익도 45도 커팅 작업하겠습니다. 테이프의 한쪽을 먼저 붙여놓고 작업하면 간격 조절하기가 편합니다. 뒷면에도 붙여줍니다. 세로 미익을 가로 미익 중앙에 배치하여 부착합니다. 삼각자나 일반자를 이용하여 90도 체크를 하면서 부착합니다. 나무젓가락을 잘라서 모서리에 덧대어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이제 미익을 동체에 붙여줍니다. 주익은 그대로 활용합니다. 주익까지 새로 만들면 개조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서버를 동체 끝부분에 부착해줍니다. 링키지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승강타 연결 링키지입니다. 계단형 고리를 만들고 서버혼에 연결합니다.
이번엔 미익 수직 날개의 러더입니다. 링키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모든 배선은 데코용 철사로 고정했습니다. 완성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랜딩 기어가 좀 안쓰럽네요. 랜딩 기어를 두꺼운 철사로 튼튼하게 보수했습니다. 뒷부분 랜딩 기어는 인테리어용 후크로 꼽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비행입니다. 스로틀을 올리면 무조건 위로 가네요. 익숙해지기 어려운 녀석입니다. 잘 날리지 못하고 실패했네요. 바람의 힘으로 나무 프레임이 끊어졌습니다. 약한 내구성이 문제였습니다. 바디가 무거워진 만큼 날개 구조도 튼튼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끊어진 부분을 이어주고 프레임을 추가로 덧대었습니다. 흔들거리는 날개 부분도 고정해 주었습니다. 보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비행입니다. 날개에 흔들림이 없으니 비행이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아쉽네요. 바람이 불 때마다 움찔움찔합니다. 러더를 조금 천천히 조절해야겠습니다. 실속이 나오네요. 비행기가 잠자리와 겹치니 잠자리처럼 보이네요. 바람이 가끔 세게 불어서 방향 조절이 어렵습니다. 바람 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가며 호버링하는 글라이더 날리는 느낌이 듭니다. 바람이 일정하게 불 때면 바람을 잘 타서 호버링이 멋집니다. 글라이더의 강점을 잘 보여주네요.
에어포일과 상방각의 날개형 때문에 작은 힘에도 상승하는 건 당연하겠죠. 계속 올라가려고 하니 승강타를 수정하여 자꾸 하강하면서 날리게 되네요. 이 비행기에 적응이 되어 가면서 느끼는 비행 형식은 글라이더였습니다. 바람을 느끼면서 천천히 날려보니 비행하는 동안 매우 즐거웠습니다. 고무동력기를 RC 비행기로 만들기 완료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